안녕하십니까. 더불어민주당 신현영입니다. 오늘 기자회견은 카이스트 출신의 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마자분들이 카이스트에서 발생했던 입틀막 사건에 대한 규탄 그리고 R&D 예산 법제화에 대한 기자회견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참석해 주신 분들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먼저 서울 은평구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우영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 도전자 김진향 카이스트 전 총학세장님은 지금 함께하고 계시진 않습니다. 경기 광명을의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혜민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예, 카이스트 물리학 박사이신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후보인 황정아 후보님 참석하셨습니다.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이신 더불어민주당 25호 영입인재 차지호 교수님 함께하셨습니다. 지금 카이스트 전 연규 교수이면서 비례대표 출마 도전자인 김진향 교수님이 참석하셨죠. 예, 감사합니다. 또한 카이스트 공학 석사 경기 남양주병의 국회의원 김용빈 의원님도 이 자리에는 안 계시지만 기자회견에 함께해 주셨습니다. 예,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부터 카이스트 출신 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마자들의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규탄 및 R&D 예산 법제화 공약을 공동 발표하는 기자회견을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계신 분들은 카이스트 구성원들이십니다. 여기 교수님들을 포함하여 카이스트를 졸업하신 박사님들, 저 같은 경우는 카이스트에서 전 총학생회장을 역임했던 김혜민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많은 분들이 함께 하셔서 이번 카이스트 입틀막 사태를 규탄하고 그리고 반드시 R&D 예산을 복원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기 위해서 이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지금부터 모두 발언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처음에 카이스트 경영학 석사를 경석사이시고 서울 은평을의 국회의원 예비후보님이신 김우영 후보님의 말씀을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저희 출마자들은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있었던 입틀막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에 의해 예, 카이스트는 과학적 상상력 또 창발성을 기반으로 하는 연구의 요람입니다. 이러한 연구 요람에 R&D 예산을 삭감하고 또 그것에 항의하는 그런 졸업생의 그 항의 발언을 입틀막 사건으로 막아버린 윤석열 정권은 대한민국의 과학 입국에 대한 기본적인 예의도 없고 또 비전도 없는 그런 모습을 보여줬다고 생각하고 그 자리에 대해서 매우 분개하여 이 자리를 함께하게 되었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대전 유성구 을 국회의원 후보 황정아입니다. 네, 이번 입틀막 사건은 졸업생 한 개인의 명백한 인권 침해를 넘어서 윤석열 대통령이 이공계를 책임지겠다고 말로만 내뱉고 대한민국의 미래를 짊어질 이공계를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를 방증하는 네, 그러한 예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은 대통령 경호 인력의 과잉 대응에 대해서 잘못을 인정하고 사과해야만 합니다. 네. 네, 반갑습니다. 카이스트 미래전략대학원에서 대한민국의 30년 미래전략을 연구하고 보고서를 3년째 내었던 경력이 있습니다. 김진향이라고 합니다. 다른 이야기보다도 전 정치학자로서 카이스트에서 오랫동안 근무했었습니다. 지난 졸업식에서 이거 입틀맛 사건, 피가 거꾸로 솟구친다라는 표현이 맞을 겁니다. 부들부들 뛰었습니다. 떨렸습니다. 주권재민, 민주주의. 대한민국은 과연 민주공화국이 맞는가? 졸업식장에서 우리 청년이 너무도 정당한 하늘의 소리인 국민의 목소리로서 R&D 예산 삭감에 대한 항의를 냈습니다. 입을 틀어막았습니다. 사지를 들고
나갔습니다. 과연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 맞는가? 카이스트를 구성했던 전직 교수 출신에서 참담함이 이렇습니다. 관련하여 대통령 경호실 실장 파면 대통령의 사과 반드시 있어야겠습니다. 이상입니다. 네, 카이스트 교수 차지호라고 합니다. 그 R&D 예산을 삭감하는 것은 현재의 대한민국을 죽이는 일일 뿐만 아니라 대한민국의 미래를 죽이는 일입니다. 그 미래 세대의 당사자로서 카이스트의 졸업생이 R&D 삭감에 항의하고 얘기하는 말을 입틀막 당했습니다. 이는 현재 대한민국의 목소리뿐만 아니고 미래의 대한민국을 대표하는 사람들의 목소리를 틀어막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위기라고 생각합니다. 여기에 대해서 윤석열 정부는 반드시 사과를 해야 할 것입니다. 네, 저 같은 경우도 사실 어제 카이스트 교수님 한 분과 통화를 좀 했었는데요. 지금 카이스트 교수님들의 상황이 너무 안 좋다. 지금 절망감에 허덕이고 있다. 이게 단순히 연구 예산이 지금 31조에서 5조 가까이만 삭감된 게 16%라고 하지만 실제로는 70% 80%에 가깝다. 고정비를 빼면 사실 남는 게 없다. 연구를 더 이상 하지 말란 소리냐. 이런 절절한 호소를 저에게 해주셨습니다. 지금 카이스트에서 이 교수님들과 이제 이 연구원분들이 지금 절망감에 허덕이고 있지만 연구과제 신청 이거 관련돼가지고 지금 아무 목소리도 내기 어려운 사실상 이 무언의 임틀막을 강요당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에 대해서 카이스트 구성원 여기 계신 더불어민주당 출마자분들은 모두 한 목소리로 반드시 이 사태를 해결하고 이 문제에 대해서 반드시 대통령 사과를 받아내고 R&D 예산 복원을 위해서 힘차게 싸워나갈 것입니다. 지금부터 기자회견문 낭독이 있겠습니다. 카이스트 출신 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마자 카이스트 입틀막 사건 규탄 및 R&D 예산 법제화 공약 공동 발표 기자회견문. 안녕하십니까? 저희는 카이스트 구성원이자 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마자 카이스트 공학 석사 경기 남양주변 국회의원 후보 김용민, 카이스트 경영학 석사 서울 은평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우영, 카이스트 전 연구교수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 도전자 김진향, 카이스트 전 총학생회장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혜민, 카이스트 물리학과 박사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후보 황정아, 카이스트 문술미래전략대학원 교수 더불어민주당 25호 영입인재 차지호입니다. 오늘 저희 출마자들은 지난 2월 16일 카이스트 졸업식에서 있었던 입틀막 사건을 강력하게 규탄하고 윤석열 정부에 의해 삭감된 국가 R&D 예산을 복구하겠다는 약속을 드리고자 이 자리에 섰습니다. 네, 작년 연구 현장과 제대로 된 논의도 하지 않은 채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일방적이고 졸속적으로 연구 개발 예산을 일괄적으로 삭감하였습니다. R&D 예산 삭감의 당사자인 윤석열 대통령이 예산 삭감의 가장 큰 피해자들인 졸업생들 앞에서 도전하라며 정부가 힘껏 지원하겠다는 축사를 한 순간 이미 저항은 예견된 것이었습니다. 그럼에도 정당한 목소리를 입틀막하고 강제 연행, 감금하여 졸업생이 졸업식을 끝까지 함께하지 못하게 한 것은 국가적 폭력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저희 카이스트 출신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마자들은 윤석열 대통령의 사과와 대통령 경호처장의 경질을 요구합니다. 국가폭력의 피해자이며 용기 있는 저항을 한 신민기 졸업생과 끝까지 함께 할 것입니다. 지금 카이스트를 포함한 전국의 이공계 대학에서는 연구원, 대학원생의 인건비를 걱정하고 심지어 재료가 없어서 재료를 빌리기도 합니다. 정부 출연 연구 기관에서 하던 연구는 중단되고 있고 비정규직 연구원들은 고용 불안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이 외에도 스타트업, 중소기업에서 수많은 과학기술자가 연구과제 축소, 중단으로 하루아침에 연구를 포기하거나 임금 삭감, 고용 불안과 계약 파기, 해고의 위험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저희는 카이스트 구성원으로서 이번 국가 R&D 예산 삭감으로 우리 동료들,
과학자들의 연구를 포기시키고 생계를 위협하는 윤석열 정부를 더 이상 가만히 두고 볼 수만은 없습니다. 이번 총선에서 과학기술자들 버리고 국가 미래를 포기한 윤석열 정부를 심판하고자 합니다. 당선되는 즉시 국가 R&D 예산을 복원시키기 위해 국회에서 윤석열 정부에 맞서 싸워나갈 것입니다. 국가 R&D 예산 5% 흡제화 등 입법을 통한 제도적 개선을 통해 다시는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국가 R&D 예산을 수조원 뭉텅이로 마구잡이로 삭감하는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힘쓸 것입니다.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전국의 국회의원 출마자 여러분, 카이스트의 입틀막 사건에 대한 대통령의 사과를 받아내고 R&D 예산 복원을 위한 길에 함께해 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저희는 카이스트 출신 22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 출마자입니다. 카이스트 공학 석사를 받으신 국회의원 후보 김용민, 카이스트 경영학 석사 은평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우영, 카이스트 전 연구교수 국회의원 비례대표 출마 도전자 김진향, 카이스트 전 총학생회장 경기 광명을 국회의원 예비후보 김혜민, 카이스트 물리학 박사 대전 유성을 국회의원 후보 황정아, 카이스트 문술미래대학원 교수 이번 25 영입인재 차지호입니다.